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선생님, 네, 대중 스님과 선원장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선원장 스님과 대중 스님께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십시오. 갑진년 하은거 보문선언 상하선언 용상방을 발표하겠습니다. 고생님. 어사님, 죽겠습니다. 선원장 스님 결제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본문사 주지입니다. 오늘이 갑진년 하은거 입제입니다. 국사봉의 흐르름이 충만하고 성덕골의 담벼락마다 찬미꽃이 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하은거를 통해서 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자성 신부를 받아들여가지고 일생에서 가장 아름답고 숭고한 그런 한철이 됐으나 합니다. 그동안 보문선은 대중선의 입성신 정명스님과 정명선사와 사부 대중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는 신명을 바쳐 여러분이 생사를 해탈하고 부처가 될 수 있도록 잘 보조하고 시범하겠습니다. 아무튼 함께 이 수행의 길에 한 배를 타고 만망대회를 함께해서 여러분과 생사불악을 같이 하는 겁니다. 이 배가 성불의 항구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도록 극복하고 또 성불의 그날까지 성불의 항구로 갑시다. 이상입니다. 입승 스님을 모시고 죽비를 올리겠습니다. 청중 두 분 나오십시오.
상선 입승스님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보문선원에 이번에 입방하신 상선은 비구 대중 가운데 저보다 더 열심히 제방에 정진하시고 수승하신 스님들이 계신데도 불구하고 제가 이렇게 죽비를 받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더운 여름을 맞이하고 하은 것을 들게 됐는데요. 오히려는 선원장 스님과 대중 스님들 정진 잘 하시도록 그리고 이 하선에 입방하신 모든 제가불자님들 정진하시는데 한이심 나도록 또 보문선원이 이 서울 도심 한복판에서 설립되어서 가나의 성품이 우리 보문선원 사부대중을 통해서 종단이 기치하는 그 이상의 선풍이 일어나기를 바라면서 이 안처를 잘 모시고 정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이 선원 박수. 예, 원래 저도 죽비를 받습니다만 하선원에 이제 우리 제가 선원을 이끌고 있지는 우리 입승 대원각 보생 잠시 앉으십시오. 여기 입승을 저희가 박수로 초대하겠습니다. 예. 예. 실은 뭐 잘 아시다시피 개원하고부터 대원각 보살님이었던 신심과 원력이 없으면 제가 선언을 이렇게 성립하고 정말 짧은 시간에 저희가 이제 2년째 됐는데요. 이렇게 제가 선언이 많은 인원이 모셔서 오늘은 비록 본방 대중만 왔지만 제가 듣기로 74분 이분 예 들어오셨다니 나중에 발표드리겠습니다만은 이렇게 운집할 수 있는 것은 선원장 스님 원력의 덕화라든지 또 입승 보사님께서 정말 많은 수행 인력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40철 안거를 하셨기 때문에 저희가 본받고 배울 부분들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잘 지도해 주시니까 동달아 저희들도 신심나고 저희 역시도 계단 하나 오르내리고 문에 출입할 때마다 많은 주의를 요하고 또 그것이 우리 안으로 좀 돌아보게 하는 시간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제가 제자분들이 열심히 수행하는 모습들이 저희들로 더 하여금 정진하게 하고 수행하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거에 조사스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런 구절이 있더라고요. 조지 장식의 필태끼리며 새가 반드시 날고 숲에 가서 안고 자면 그 숲을 잘 선택해서 들어가야 편안한 자리를 얻는다고 합니다. 사람 역시도 인지의학의 필수사라 사람이 수행하면서는 스승을 잘 만나야 된다 그랬습니다. 지금의 보문사야 말로 그러한 것을 갖추고 여러 사부중을 기다리시는 것이 이제 확고하게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렇게 자리를 정진할 수 있도록 만드신 선원장 우리 지범 선원장 선생님께 박수 한번 올리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가운데서는 우리가 정법을 만나야 된다고 합니다. 많은 수행법이 있고 많은 방식의 수행을 하는 기도 방식이 있습니다만은 참선에 있어서도 바른 선법과 바른 스승을 만나지 않으면 많은 공부의 어려움이 있고 힘듭니다. 참으로 이방 대중의 하암과 대중과 또 보문선에 인연하신 불자님들은 덧없이 좋은 정법에 들었음을 확고히 믿으시고 선원장 선생님 말씀대로 진성여불의 그 자리를 성취하셔서 도반과 더불어 또 우리 스님들 따라서 피안의 길에 다 다다랐으면 싶습니다. 이 안거철에 이상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사님 말씀을 한 말씀 하시겠죠? 네. 입승 보사님 한 말씀 하십시오. 네. 부족한 소임 입승을 보게 돼서 참 대중 분들한테 여러모로 참 저도 반성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근데 사실 하은 거는 여러분들도 다 아시겠지만 우리 제가자 분들도 아시겠지만
다른 안거보다 이 한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자그마한 단점이 눈에 훤히 보입니다. 자기 단점은 못 봅니다. 이 단점을 장점으로, 단점을 긍정의 에너지로 바꾸는 거를 한철 서로들 하는 거를 노력합시다. 이상입니다. 네, 아유, 우리 사장님. 우리 상선원 입춘수 상선원 서기스님께서 용상방 발표를 하겠습니다. 불기 2968년 갑진년 하안거 봉은선원 용상방을 발표하겠습니다. 성원장의 지범 대선사, 입승의 정명 선사님, 한주 종두의 설송 선사, 한주 지전의 현달 선사, 한주 지전의 각진 선사, 서기의 보석 선사, 다각의 선문 선사, 병법의 해룡 선사 이상입니다. 하선원 서기 보살님께서 용상방 발표가 있겠습니다. 갑진년 하안거 용상방 입승 윤대원갑, 청중 벽압 자해신, 헌식 대원각 대인, 공양죽비 대인 해안신, 명등 벽암 만월행 도린 녹산, 정통 본연성 대해심 선덕화 고련화 감로 명등 수성각, 서기 설현 본연성 다각 보련화 수성각, 지전 자해심 해안심 금강심 벽암 대인 고봉관, 고림은, 설란, 도림, 록산, 반야심, 본연성, 불지성, 소지, 만월렌, 고봉광, 버감, 성도와, 영등, 선정행, 대광명, 반야월, 임기순, 사라연, 대중일동, 지계, 대해심, 고련화, 화주, 신도일동, 대원선중일동, 사무장, 본심화, 공양주 보덕심 묘각심 무예심, 한주 대덕화 여여심 원명 이규명 지산, 선원장 지범스님, 외호대중 우담거사회 42명, 상주 2명, 출퇴근 6명, 외호 출퇴근 36명, 외호대중 42명 외 총 79명. 대중은 하안거 결제 동안 정진하겠습니다. 네, 입방하신 분 환영 박수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하선원 선원 청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입중오법이라는 것을 저희는 항상 마음속에 다짐하고 공부를 합니다. 첫째, 하신 자기만의 옳다고 주장하지 말고 항상 겸손하라. 두 번째, 자비심 힘든 일을 솔선수범하고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말아라. 공경심, 선배와 후배의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고 서로 공경하라. 지차서, 매사에 자신의 본분을 알고 질서를 행동하라. 불설여사, 남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규칙을 지키면서 오로지 자기 수행에만 정진하라. 화두 정진하라. 향수나 짙은 화장을 하고 오지 말 것. 눈, 귀, 입을 남을 보지 말고 자신의 수행만 할 것. 선빵 소임자 말에 순응하며 사중 울력에 솔성수호할 것. 이상입니다. 오늘 선원장 스님께서 이벤트 선물이 있습니다. 제가 자선빵 보살님들 참 행복합니다. 소임을 잘해주시고 봉사를 잘해주신 오늘 대인거사는 안 나오셨네요. 대인거사님, 고련화 보살님, 해안신 보살님 일어나십시오. 그래, 오늘이 입견 날이니까 임재현 스님이 개송을 한 말씀 드리고 입제 건물을 해야 합니다. 시시비비 도불과 산산수수 임자 망문서천 안양고 대군단처 유청산 모든 시비를 놓아버리니까 산과
물이 그대로 한가롭다. 시시비 돌관 산산수입니다. 망문서천 안양. 서천에 안양국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흰구름 벗어난 곳에 청산이 있다. 우리가 번뇌만 딱 벗어나면 번뇌 즉 버립니다. 감사합니다. 죽기. 예, 이상으로 불기 1568년 갑진년 보문사 보문선언 상하선언의 용상권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념 촬영 감사합니다.